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제4편 어딜 보여주고 싶어. 반갑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이제 하루가 길죠? 이번 4편은 3편하고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3편에서 영상 제작물의 목적을 미리 계획하고 촬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부동산 물건을 소개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전원주택인데 마당이 넓어서 좋더라. 그럼 마당 촬영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마당을 어떻게 찍지? 역시 이것도 장점을 확실히 부각시키는 촬영을 해야 됩니다. 마당이 잔디밭이라서 친환경적이고 힐링에 적합하다. 그럼 이제부터 마당에 대한 시를 한편 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영상으로 쓰는 시. 풀 한 포기 한 포기, 잔디 한 포기, 벌, 꽃, 그리고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울타리 등등 아주 자세하게 촬영을 하면 되겠죠. 반대로 마당에 풀이 더 자라지 않도록 제초 방지 매트를 깔아놨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참 좋다. 잔디를 관리할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전원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잔디 마당 대신 제초 매트가 깔린 마당을 더 많이 촬영해서 소개를 해줘야겠죠. 이게 사전에 계획이 없어서 강조해서 보여줄 것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돌아가면서 찍고 나중에 보면 편집할 때 쓸 그림이 너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려면 편집할 때 어쩔 수 없이 화면은 모자라고 보여준 장면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돼 있고, 아니면 너무 반복적으로 보여주다가 아예 관련이 없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또 잘 찍지 못한 거, 뭐 흔들린 화면, 이런 수준 미달의 화면을 그냥 편집할 때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예민해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대충 찍었구나. 대충 촬영했구나. 그럼 영상이 물건 소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되죠. 아, 대충 찍은 거구나.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에이, 바빠서 난 그렇게까지, 계획까지 하고는 못 찍어. 뭘 찍었는지 대본까지 어떻게 작성해. 아이, 못해. 내가 지금 유튜브로 하는 거는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그냥 안 하기는 그렇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라고 생각해서 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하시던지 하시려면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요즘 촬영 무료라고 뭐 자막 많이 떠 있던데 조건은 잘 모르겠지만 촬영을 무료로 해준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의도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더디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 해보지 않으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스트레스보다 처음에 가지던 부담감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5편에서 카메라로 최면을 건다고?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